고기 한판 합시다. 안 녹은 줄 알고 고기를 맡겨? 아니, 척하면 척이지. 할배 누굴 바보로 알아. 처음 뵙겠습니다, 누님. 아니, 뭐, 할배 딸한테 누님이 뭐야, 이말? 아, 이렇게 젊으신 분한테 아줌마라 그래? 아님, 어머님이라 그래? 안 그래요, 누님? 편한 대로 부르세요. 아니, 누님이 여기 오니까, 예? 이 칙칙한 주방이 완전 자취발광이네. 누님, 고기 한판 하시죠? 너도 앉아. 아유, 조금 더 듣고요. 접습니다. 아, 할배. 나 생떠놀이 부스적이랑 시합해서 이겼다는 거 들었지? 저게 뭘 들어? 에이, 범보영한테 들었으면서. 이게 다 우리 할배가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. 다음에는 생떠놀이 수석 제끼고, 응? 그 다음은 생떠놀이 회장 제끼고, 맨 마지막은 생떠놀이 확 제껴버리려고 내가. 너 무슨 위험한 짓 꾸미는 거 아니야? 에이, 아니,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. 너 조심해. 여자가 둘씩이나 있는 집에서는 행동거지 조심하라고. 할배, 그걸 어떻게 알아? 야, 역시 할배 짝사랑은 못 말린다니까? 할배, 내가 몰래 보고 갈 정도로 그리웠어요. 빨리 들어가. 아, 가. 알았어. 빨리 들어가. 아, 가. 응.